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반응이 요즘 최근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 KCC 이지스하고 같이 훈련하는 모습 찍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역시 스포츠는 전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전북 현대 클럽하우스 왔습니다. 완주 봉동에 있어요. 아, 우리 또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프로축구 연맹하고 전북 현대 모터스 구단에서 저희 미디어 언론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 왔고요. 같이 함께 보시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현장, 선수들의 각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클럽하우스에서 오후에 진행되는 일정은 뭐냐면요, 요즘 연봉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규선 선수, 전북 현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 등이 인터뷰가 오후에 진행되는데요. 클럽하우스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규성 선수, 백승호 선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가 너무 저한테는 뜻깊고 정말 행복한 한 해였기 때문에 23년에는 어떤 포부를 이렇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제가 매년 생각하던 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자,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리그를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뭐 올해는 좋은 선수들도 많이 왔고 준비 잘해서 좀 팬분들한테 리그 우승, 뭐 좀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그냥 저도 들은 거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고요, 협상 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지금 제가 1월에 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여름에 이적을 하면 좋을지, 저도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더 가서 적응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런 고민이 더 되기 때문에, 박지성 디렉터님이나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주변에 이제 저희 에이전트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래서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방면으로 가면은 더 좋을지 그런 부분에서 더 고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선택은 다 규성이가 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짧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뭐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규성이가 원할 때 가는 건 규성이가 정하는 거고, 뭐 또 구단 입장도 있을 거고, 잘 맞고 그런 감독님이 있고 뭐 자신 있으면 자기가 원할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전북 현대는 2023년을 앞두고 작년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수년간 잘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이끌어줄 선수들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어서 내년은 좀 더 좀 젊고 좀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팀으로, 또 홈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고 팬들에게 즐거운 축구 또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자, 전북 현대 앞으로 무궁한 발전 응원합니다. 전북 현대 화이팅!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